이렇게 한국시니어스타협회 회원님 네 분과 함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까? 네, 오늘 패션쇼로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그 시절의 패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시절의 패션. 그러면 교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들 입고 나오셨는데 특히 태용성 씨는 교복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교련복이 안 어울리세요? 교련복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 저는 이유가 있어요. 네. 교복을 안 입으셨나 봐. 네네. 네. 저는 옛날부터 이 나라에 애국하는 청소집이 있어서 오늘도 교련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한번 이제 풀어놓으시죠. 아,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렇게 교련복 때려하고 바지를 입을 이유는 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생 때 항상 고등학교 학생이 돼야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때는. 그럼 그때 이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너무 애가 키도 작고 하도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 초등학생 애들도 야야 하고 중학생 애들도 야야 꼬마야 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다 해서 결혼복을 입고 나갔더니 다들 형형하고 그래도 아 이 애들이 안 그래. 그때서 맨날 결혼복 입을 수가 없어서 밑에는 그래도 그냥 까만 양복 바지에다가 구두도 신고 옷들 입고 다니니까 그나마 그래도 애들이 아는 척을 하는데 아 이거 무슨 뭐 결혼식장 갈 때나 골목식장을 갈 때나 뭐 장례식장을 갈 때도 항상 이 친구는 이 바지와 결혼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그 친구는 모든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웃돌이가 결혼복으로 콤비로 입거든, 콤비로. 그래서 그 친구는 그때부터도 계속 이어지는 게 콤비. 너는 결혼복 콤비다 해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본인 얘기는 아니고 친구분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뭐. 아. 예, 교복에 얽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뭐. 특히 여자분들은 교복을 어떻게 뭐 변형시켜서 예, 입으셨던가 뭐 이런 남자분들도 변형시킨 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 하얀 카라 네, 예, 예, 예. 할머니께서 예. 완전히 풀메이크업 빳빳한 카라를 하니까 맨날 목이 여름에는 여기 예. 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쓸려가지고 그렇죠 예. 아팠던 생각도 나요 예. 그게 자존심이었죠 예, 예, 예 맞아요 자존심. 빳빳한 자존심 그리고 그 제가 지금 입은 옷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이게 멋있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제가 입으니까 멋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 그 일본 교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일본 그 첫 출장 갔을 때 그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야, 왜 우리가 그때까지도 이 이런 일본 군복을 교복을 입혔나 안타까운 마음인데 아까 우리 저 배경이님 말씀대로 남자들이 교복도 지금 이게 좀 약간 저건데 옛날에 이 여기에다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맞아. 여기다 이게 맞아. 저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아. 왜 채웠냐면은 일본식으로 해서 이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지 말고 항상 아프거든요. 그게 나중에 그게 변형돼가지고 이게 그냥 천 하얀 거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남자들은 그때 아마 학교 다닐 때는 전부 다 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아주 칼날 같이 쓴 걸 여기다 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 딱 쓰면은 절대 그 목을 구부리거나 이제 뭐 부정자손이 있으라는 그런 저건데 절도 있게 예, 예,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옷처럼 네.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네. 좀 그 지난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예, 예. 하고 저도 그러네요. 네. 류정 씨는 좋습니다. 뭐 교복에 대한 아 네 저도 아까 이제 이렇게 칼주름을 잡던 건데 사실은 네. 제가 항상 칼주름을 아주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그때 시절에 제 성격은 아주 좀 털털했어요. 아. 이제 털털하다 못해 좀 터프했죠. 터프.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교복을 매일 빨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다가 뭐가 먼지가 묻잖아요. 예. 그러면 또 얼룩이 묻잖아요. 그러면 막 다른 애들처럼 가서 막 닦고 이러는 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빨면 되지 보이시한 뭐. 매력이 있으셨군요. 네. 그 단도 터져도 뭐 아 괜찮아 나중에 꼬맬래 이제 네. 좀 그렇게 지내다가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이정 너 옷이 너무 지저분해. 아 옷 좀 빨아 입어. 이제 이래요. 이제 그러면 제가 네. 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야 겉모양이 뭐가 중요해? 사람 인성이 중요하지. 야 역시. 어 그래 그래 야.
그래도 인성보다 네 옷 보고 도망가겠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야 그럼 이번에는 내가 좀 빨아 갖고 올게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아세요 그 옷 다림질 할 때 이만한 큰 옷솔 있죠. 우리 옷솔. 네네. 옷솔에다가 큰 옷솔에다가 이제 바가지. 바가지에 물을 듬뿍 넣어서 이제 우리 담요를 깔고 거기에 물을 듬뿍 묻혀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름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름을 맞주름. 맞주름. 네. 맞주름에 이제 옷솔을 갖다가 물을 착착 이렇게 뿌려요. 그다음에 네. 왜 저희 집은 그 흰천이 없는지 신문지는 많았어요. 신문지. 그래서 이제 그거 그냥 빨면은 그냥 다리면 이렇게 나이론이라 네, 이렇게 네. 번쩍번쩍거려요. 번들거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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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신문지를 갖다 이렇게 탁 놓고 한 220도? 40도? 힘을 넣어서 그냥 빡 한번 해요. 주름이 세워져야 돼. 칼주름, 맞주름. 쫙 해요. 그러면 그냥 날이 딱 서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 들어가면 여기가 그게 정말 자존심이에요. 그렇죠. 평상시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다가 그날은 이제 한번 폼 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잠깐 물어보고. 네. 그럼 남학생들은 그때 귤불에도 있었고. 예. 네. 그 다음에 위생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학교 다니셨는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는데. 아, 그래? 아니, 겉에만 묻으니까, 그리고 검은 거에 묻으니까. 그리고 진짜 이렇게 뭐 다른 거 변형을 했거나 뭐 이렇게 이상하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저분 그 정도까지 지저분했겠어요 설마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래도 학교 정문 앞에서 딱 아니 그 그래서 사실은 예. 선도부를 이렇게 뽑을 때 제가 어머 다른 거는 다 합격인데 지금 그 선도부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제 리정이 다 좋은데 왜 쟤는 저렇게 좀 지저분하냐? 지저분해 수준이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아니 혹시 저 학교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서울이에요? 아 저는 저 경기도 파주에 시골 학교는 아, 그래도 거기가 규율이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녀공학에서 규율이 아주 엄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뭐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저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공부하고 공부하니까 갑자기 나는 교복의 패션이 아니라 교복 생각이 났는데 네. 옛날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무조건 입학할 때는 어디에서 통지서 보면은 어디 학교는 네. 어디에서 가라 어디 이런 거 갑니다. 주로 그게 이제 보신각에 저 있는 하신 신진백화점이 있었는데 따라가요. 엄마 따라가. 그 사이즈가 관계없어요. 무조건 그거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아니야. 그냥 처음에는 주로 입혀. 한 2학년 되면은 반 내놔 이제. 아, 맞아. 원래 1학년 때 작다가 3학년 때 후쩍 커버리잖아. 3학년 되면은 다 펴.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다 피는데 갑자기 큰 놈 있어. 네. 쟨 6위와. 6위와. 아니 여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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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시절이 갑자기 나네요. 네. 그러니까 품은 큰데 팔은 짧아가지고 그렇죠. 품은 여전히 크더라고요. 그 네. 키만 컸지 살은 안 찌니까. 그것도 칼라야. 여기는 허옇고 그래서 까맣고 칼라가 돼요. 그치? 지금은 웃으면서 그 교복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슬펐지. 그때를 생각하면 약간 눈물도 나는 것 같아요. 옷이 없어서 3년을 입었다는 네. 얘기인데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럼 교복을 한번 좀 뒤로 하고 사복은 어떻게 대학 진학해서 교복을 이제 드디어 벗고 사복을 입어서 어떤 멋을 내셨는지 한번 그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우리 저 사회자님께서 얘기했어요. 대학생이 교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있어요. 대학생 교복이 있었어요. 예, 단지 우리 대학교 입학식 할 때는 이제 거의 보면 이렇게 사복 입어도 되지만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칼라가 좀 접혀지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네, 곤색으로. 그게 이제 대학생 교복인데 네, 이제 물론 그 안 입어도 되고 그게 자유가 됐지만은 배지도 있었고 예, 네. 뭐 그것처럼 뭐 자유로운 게 없었죠.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또 배지를 달고 다녀야지 네, 아니면 네. 그 대학생 교복을 입고 다녀야지 대학생 네. 회수권을 내가지고 안내양이 받지 아, 맞다. 그냥 주면은 네, 학생발 네, 네, 네. 네. 그냥 무시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약간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아까 그 사복을 입어도 배지를 달고 다녀야지만 대학생 네. 회수권을 내고 네. 그때 이제 그런 저거가 있었죠. 네, 네. 네. 그 시절 대학교 때는 주로 무슨 옷을 많이 입었죠? 미니스커트. 아, 맞아요. 미니스커트. 그거 걸리는데? 저 걸렸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요. 미팅 가려면, 야, 미니스커트 입구나. 막 이래요. 그러면 집에다 걸리면 들어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가다가 이게 자크가 열린 걸 몰라가지고 보조 가방에 넣어갖고 나갔다가 걸렸어요. 너 어디 가? 아니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근데 이거 뭐야?
그래갖고 뺏겨서 막 울고.